저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시간에 대한 은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작업을 제안할 때 어떤 경험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휘경주택 시리즈가 처음 시작되었던 2007년, 2008년에는 서울에서 한참 재개발 붐이 일어섰던 시기였습니다. 제 작업실도 서울에 있는 이 주택가에 있었고 제 작업실을 포함한 주변의 마을이 다 철거가 되고 폐허가 되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고 싫음 혹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주택들을 실제 했던 집들을 저는 흙으로 다시 재현을 합니다. 이 흙으로 재현된 집들은 인위적으로 부어지는 물에 의해서 점점 와해되어가는 과정을 이 전시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흙과 물이 만났을 때 작가인 저는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원천이기도 하고 삶을 영위해주는 어떤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형태는 사라지고 변하고 있지만 이 지능은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태초에 바닷속에서 바닷속의 어떤 진흙에서 생명이 탄생했듯이 저는 이 진흙이 어떤 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진흙은 다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